여섯 번째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3강, 4강, 5강이 길 안에 길, 길밖에 길 그래가지고 3강은 단하천년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 유명한 목불을 불사는 사건을 이야기했고 4강은 유가와 도가의 도. 를 이야기했죠. 그 정면과 무의장이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5강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의 길은 공과 유를 상적하는 것, 공정유 유적공이라고 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꼭 진리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꼭 진리인 것은 아니다. 진리는 중도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중도를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불교는 이제 세상을 보는 두 안목을 가지고 있죠. 공이라는 안목과 유라는 안목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불교의 경우에 경전에 따라서 어떤 경전은 공을 좀 강조하고 어떤 경전은 유를 좀 강조합니다. 공을 강조하거나 유를 강조하는 경전은 전부 이제 대승 경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먼저 공을 강조하는 경전은 용수라고 하시는 분의 중간이라든지, 혹은 대승불교의 반야심경이라든지 금강경 같은 것이 주로 공을 강조합니다. 특히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 모든 지연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 이슬과 같고 또 번개와 같으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어떤 공을 아주 강조하는 금강경이라든지 중간과 같은 그런 어떤 경전들은 너무 지나치게 공을 강조함으로써 약간 허무적인, 좀더 나가면 삶을 부정하는 듯한 냄새를 조금씩 풍깁니다. 그래서 공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식학입니다. 무착이라든지 세친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불교 학자는 아니지만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천상병 시인의 기천, 삶은 소풍이다. 특히 마지막 기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하늘에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유를 대표하는 어떤 사상이라고 볼수 있죠. 불교의 경우에 공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조화를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공과 유를 잘 조화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중도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공과 유의 문제와 더불어서 중도라고 하는 게 이제 도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온 것은 도는 수행이나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중국에서 생긴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중유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선에서는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닦는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어떤 유교든 도가든 아니면 불교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행자의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게 마조가 말한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아마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까지 마저 하고, 그리고 도 문제는 일단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이 강좌는 저 개인적으로는 108문 108답 그래가지고, 108가지의 불교 주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108가지의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답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아마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게 끝나면 또 다음 주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중들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설합니다. 화엄경을. 그런데 21일 동안에 화엄경을 설하는데 화엄경이란 경전은 그렇죠. 부처님이 부처님의 안목으로 부처님의 언어로서 불교를 설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목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아주 알아듣기 힘들죠. 그래서 21일 동안 강좌를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대중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눈높이를 낮추어 가지고 대중들과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되게 이제 사성제나 팔정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되게 암시라고 하는데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노야원에 나아가서 이게 12년 동안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설하는 거죠. 이걸 되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함경이란 경전에 되게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암시라고 합니다. 12년 동안이죠. 그런 다음에 대중들의 눈높이가 좀 높아졌을 때 거기에서 다시 방등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8년 동안에 유마경이나 성만경, 능가경, 해심밀경 같은 경전을 8년 동안 설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더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봤을 경우에 비로소 대승의 공사상을 설합니다. 이 21년 동안 설하죠. 반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말년 72세쯤에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 가르쳤던 걸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영축산에서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이 아니라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약 8년 동안 설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화경을 8년 동안 설하고 마지막 법화경을 딱 덮고 그리고 하루 동안 열반경을 설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열반에 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사상에 첫 시작이 화엄경이고 마지막이 법화경이라고 하죠. 열반경은 이제 하루 동안 설한 것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사상과 유라고 하는 사상을 두 개의 기둥으로 하고 있는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건축물은, 화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경이죠. 화엄경이라는 경전과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양축으로 하고 있는 집이다 이거죠. 따라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법화경과 화엄경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대승불교 문화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승불교에서 화엄경과 법화경을 가장 중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엄과 법화는 말이죠. 같으면서 달라요. 어떻게 같은가 하면은 화엄은 부처님의 생각을 부처님의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접근하기가 아주 힘들죠. 마치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기본적으로 뭐 미분과 적분에 접근하는 것처럼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죠.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부처님이 계속 공부하시다가 그야말로 교학이 상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다가 돌아가시 8년 전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다 모은 다음에 8년 동안 영축산에서 총 정리하셔서 부처님의 생각을, 부처님의 안목을 부처님의 말이 아니라 중생의 말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쫙 낮춰가지고 중생과 눈높이를 딱 맞춘 다음에
부처님의 사상을 아주 쉬운 말로 풀으신 것이죠. 풀으신 겁니다. 그래서 법화와 화엄은 둘다 굉장히 뛰어난 사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접근하기는 법화경이 접근하기가 쉽다. 왜? 중생의 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화엄경은 공부가 많이 된 다음에 접근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법화경을 말씀하셨을 때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사건인가 하면은 법화경을 이렇게 설하시고 계신데 버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늘에서 연꽃이 떨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미중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래서 법화경이 굉장히 재밌죠. 아주 많은데 그때 이제 그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부처님의 제자가 한 1250명쯤 됩니다. 늘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1250명 되는데 그 1250명 가운데 50명 정도가 일단 그때 나중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소승의 교리를 강하게 믿고 있던 50명 정도가 부처님을 두고 가버립니다. 일종의 부처님을 변절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1200명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이 한 8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거죠. 굉장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8년 동안 법을 설하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연꽃이 떨어집니다. 연꽃이.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연꽃을 들어서 대중들에게 보이시면서 웃으셨어요. 이것을 그 유명한 염화시중의 미소다라고 하죠.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서 대중들에게 보이면서 웃으시더라.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뜻을, 연꽃을 들어서 웃으신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했죠.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위대해서 마자가 붙은 그야말로 두타행 굉장히 성실했던 가섭이 빙그레 웃었죠. 우리는 그 사건을 유명한 이심전심 부처님의 마음과 가섭의 마음이 만난 사건이라 하죠. 그때 가섭이 부처님이 꽃을 든 이유를 아신 거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웃으시니까 되게 내가 40년 넘게 불법을 설했는데 내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말을 하고 나서 몇달 후쯤 되면은 내가 했던 말이 다시 제자들의 대학교에서 내기에 들어오는데 그때 그 말이 내가 했던 말과 뜻이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늘 걱정이 된다. 그래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불린 문자의 조예별전, 별도의 가르침을 지금 내가 주겠노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연꽃을 들었는데 그 연꽃을 들은 거를 유일하게 가슴만이 알아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모든 것은 다 기본적으로 언어로 접근되어집니다. 언어는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유산이죠.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뜻을 다 펼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때내 생각이 그 언어에 올곧이 실려가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자기 생각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으로 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듣고는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 이렇다면 어떤 제자는 요 놈을, 어떤 제자는 요 놈을, 어떤 제자는 요 놈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 뜻을 알아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유명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왼쪽 다리를 잡기도 하고 오른쪽 다리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의 말을 올곧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어떤 상징으로 연꽃을 들었는데, 연꽃을 들었을 경우에 한 사람만 알아들은 거죠. 그게 누구냐 라고 할 때 그게 가섭이죠. 우리는 나중에 부처님의 말씀이 결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경전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가습을 일대조로 해가지고 나중에 달마와 해년까지 가가지고 되게 마음 공부를 하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선종. 선종은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뜻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보통 교화기라고 하죠. 교화.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한꺼번에 잡는 걸 우리가 뭡니까? 선종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불교는 그게 이제 교종과 선종. 이렇게 되면 이제 불교라는 집이 있는데, 불교라는 집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한 기둥은 교종이고 한 기둥은 뭐죠? 선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불교를 이야기할 때 되게 공과 유, 다른 말로 중간과 유식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화엄과 법화, 화엄경과 법화경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교종과 선종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각각 불교를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어느 하나는 무조건 옳고 어느 하나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선종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 갑자기 선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 이야기를 다시 할 터인데, 여기에서 선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마조인데, 마조가 기본적으로 선사거든요. 선사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선을 이야기할 때 가섭을, 마하가섭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종의 대개 상치자라고 보는 거죠. 효시라고 보는 거죠. 일조가 되는 거, 일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가지고 28대조가 그 유명한 뭐죠?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 이분은 인도 사람이지만 중국으로 왔죠.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선종의 뭐죠? 일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부터 이야기하면 28대조지만 중국으로 이야기하면 일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유명하신 분이 있죠. 육조 뭡니까? 해능선임 있죠. 그죠? 해능은 중국 선종으로는 육조고, 인도로부터 이야기한 뭐죠? 33조예요. 33조. 그 해능의 제자 가운데 남학해양이라는 분이 있고, 그 해양의 제자 가운데 달마라고 하는, 달마가 죄송합니다. 해양 가운데 마조도일이 있습니다. 마조도일.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게 중국 선종의 7조, 그 외에 뭐죠? 8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인도로부터는 35조가 되는데, 이 마조가 선종은 달마로부터 이야기했고,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형성은 해능인데, 기본적으로 중국 선종, 그러니까 선을 제대로 만드신 분은 해능인데 중국이라고 하는 붙은 중국식 선종을 만드신 분이 뭐죠? 마조라는 거죠. 마조. 그 이 마조가 말한 중국식 선종의 가장 중요한 어쨌든 용어가 바로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돈은 닦는 것이 아닌가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공부는 기본적으로 닦아야 되죠.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되는데 마조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 마조가 남아해양선사의 어떤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복이라고 그러죠. 방석인데 그 자복을 7개나 달아 없앴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자복이 7개나 달아 없앴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선을 했죠. 자선을 했습니다. 참선이 아니고 자선을 했어요. 참선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해종고에 가서 하두 참고를 할 때 그때는 참선이라고 그러고 그 전에서는 자선, 앉아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도 자선을 많이 해가지고 땅바닥하고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스승이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 저놈이 방석을 7개나 뚫었는데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 싶어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스승은 늘 제자들에 가서 선문답을 통해서 뭡니까? 제자들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어떤 것을 거량하죠. 법거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아해양에 가서 멀쩡하게 묻습니다. 뭐 하는고? 라고 하니까 마조가 도닦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닦습니다. 그럼 마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전부 돌을 닦았기 때문에 도닦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이 스승이 그러죠. 도 닦아서 말랐고. 그러니까 마조가 합니다. 부처가 될랍니다. 이렇게 해서 해양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래 하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물러나요. 물러나가지고는 저기 가서 벽돌, 중국 벽돌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 벽돌을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마조 옆에 딱 앉더니만은 그 벽돌을 갈기 시작해요. 벽돌을 쫙쫙 간단 말이죠. 그 마조가 하늘 같은 스승님이 보통 때는 그림자도 안 밟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뭘 하든 간에 예전에는 제자들이 찍소리 못 하거든요. 그렇게 뭐 할 만하게 가시지. 그렇게. 그런데 아무리 스승이라도 이건 좀 심한 거라. 아니, 벽돌을 금방 가는 게 아니고 한낮에 옆에서 가가졌단 말이야. 열심히 돌을 닦는데 지금 막 돌을 닦고 하는데 옆에서 그냥 벽돌 가는 소리가 계속 한낮에 들리니까 기분도 좀 나쁘고 좀 많은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조가 묻습니다. 스승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에 쓰시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남아해양이 빙긋이 웃으면서 거울 만들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조가 픽 웃으면서 아니, 벽돌을 가지고 무슨 거울을 만듭니까? 라고 하니까 해양이 거슬을 턱 뜯단 말이야. 해버려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도 닦아서 부처 될래?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마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 하면 지금까지 계속 돌을 닦는다고 닦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수행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너는 돌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말은 부처는 돌을 닦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조가 어벙해가지고 그럼 어쩌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해양이 있다가 팔! 그래만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소에게 채찍질을 해야 되는가 수레에게 채찍질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 끝에 마조가 팍 깨달은 거죠. 원래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언하 변호라, 그래서 말 끝에 깨닫는다라고 했죠.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있고 수레가 있는데 스승이 묻죠. 벽돌 갈다가 너는 채찍을 가지고 말이 안 가, 소가 안 가면 소를 칠래? 수레를 칠래? 그러니까 소를 치죠. 그렇지? 그러니까 소를 치죠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팍 깨달은 거죠.
뭘 깨닫는가? 자기는 지금 뭘 치고 있습니까? 수레를 치고 앉았죠. 수레는 아무리 쳐봤자 안 되죠. 그런 경우에 수레는 뭐냐라고 할 때 수레는 몸이라면 손은 뭘까요? 마음이죠. 그러면 선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 선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돌을 닦는다라고 할 때 돌을 닦는다라는 말은 닦는다라는 말은 말이죠. 닦는다라는 말은 닦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닦잖아요. 마루를 닦거나 책상을 닦거나 그렇죠? 닦잖아요. 그러면 마루나 책상을 닦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돌을 닦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마루나 책상은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그렇죠? 내 앞에 있는 객관적인 어떤 물건이에요. 물건입니다. 그러면 돌을 닦는다는 말은 마루를 닦는다. 마루는 밤새도록 닦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왜 없는가? 왜 없는가 하면 마루를 닦는 거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저기가 목적지라고 열심히 달리는데 사실은 여기가 목적지인 거예요. 따라서 달림은 달릴수록 닦으면 닦을수록 뭡니까?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고 깨닫기는 커녕 번뇌에 쌓이는 거죠. 자, 따라서 이쪽은 몸이고 이쪽은 마음인데 몸을 닦고 앉았잖아요. 자, 따라서 돈은 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구체적인 말씀을 하면 누구나 마음 안에 불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중에 땡감과 뭘까요? 단감. 땡감도 불성이고 단감도 불성인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불성을 찾으려고 밖으로 그냥 그 산지사방으로 뛰어다녀 봐야 이건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성은 뭐냐라고 할 때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내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싹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는 회광반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빛을 확 돌려가지고 뭡니까? 내 마음을 비춘다라고 하죠. 내 마음을 비출 때 그래서 뭡니까?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조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거죠. 뭔가 하면은 앉아서 그냥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바깥에 있는 마루 닦는 수행하지 말고 마음 닦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닦는 것이 아니란 말은 마음을 닦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마루 닦듯이 돌을 찾아서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말라. 내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말인데 재밌는 것은 마조의 제자들이 스승이 말이죠. 돈은 닦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앉아서 놀아 소개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 그 불교 지성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돈은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하고 다음 시간에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밑에 메일 번호가 나가니까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